여기는 신림역하고 신대방역 사이로 조금 뭐라 해야 될까? 원래 500에 40이었거든요. 500에 40이었는데 500에 40이면 이제 저보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가격 측정을 더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500에 40으로는 좀 애매하고요. 제 기준으로는 좀 애매하고 500에 35까지 돼서 왔습니다. 물론 지상층이고요. 500에 35에 반지하 이 정도면 너무 흔하죠. 너무 많기 때문에 메리트가 없고 535에 지상층이고 여기에 또 특징이 베란다가 이렇게 조그만하게 있습니다. 베란다가 많이 크진 않지만 세탁기 그래도 둘 수 있는 베란다가 조그만하게 있어요. 그래서 세탁기는 베란다에 있는 거고 나머지 이제 냉장고나 에어컨, 인덕션은 저기 앞에 있습니다. 방 크기를 재보면 사실 1년 전만 해도 500에 35로 지상층 찾기는 너무 어려웠어요. 있어. 지금도 사실 어렵긴 하지만 아예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좀 깎이는 집이 있어서 여기서 이렇게가 2m 40이고요. 여기서 잠깐만. 여기서 여기까지 어디까지냐면 요 벽까지 이 싱크대까지 말고 요 벽까지가 3m 98입니다. 거의 4m 됩니다. 4m. 요 벽에서 저 이게 문까지가 그리고 이 옷장이 한 60cm 정도 될 거니까 옷장 빼고 나머지 공간은 3m 60 빼면 4m니까 한 3m 40 정도가 될 것 같네요. 여기서 이 옷장까지는. 그래서 지상층으로 방 많이 큽니다. 싱크대는 그래도 깔끔한 편이고요. 화장실도 무난하네요. 화장실도 무난하게 창문도 있고 크기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500에 40이면 메리트가 없지만 500에 35로서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관리비가 여기는 3만원입니다. 관리비 3만원. 인터넷은 따로 설치. 생목록 누르시면 1000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 가격대별로 정리해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